네, 다 들어오셨으면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땅에 내시고 또 거룩하시고 높으시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게 하시고 또 저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이 험한 세상을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이렇게 귀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만나게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이 귀한 시간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걸음 더 성장해 갈수 있는 복된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오늘은 저희가 그 말씀 묵상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 묵상 혹은 뭐 그냥 묵상이라고 해도 좋고요. 이렇게 두 주에 걸쳐서 말씀 묵상을 나눌 텐데 저희 말씀 여기 엔크리스도 교회 수요 공부 말씀 묵상 1이라고 쓰여진 그런 노트가 있고 또 그다음에 영적 주제 묵상의 실례 그래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그 예를 제가 이렇게 따로 나눠서 아마 노트를 두 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린 걸로 아는데, 오늘은 그 말씀 묵상 1번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따라, 그 노트를 따라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그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어떻게 중간에 자를 수가 없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보시라고, 예? 읽어보시는 자료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그런 내용이니까, 나중에 좀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말씀 묵상 혹은 이 묵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라면 누구나 다이 묵상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관심을 갖고 또 묵상하시면서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도 많이 느끼시고 때로는 또 굉장한 그참 뭐랄까요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어떤 좌충우돌하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두 주에 걸쳐서 저희들이 이렇게 요 부분을 함께 두주 아니면 혹은 뭐 길어진다면 여러분들이 또 관심이 많아서 또 길어진다면 한두 주나 세주 정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함께 정리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주제를, 오늘 미리 말씀드릴 거는 오늘은 질문이 없고요. 오늘은 그냥 제가 강의만 쭉 소개해드리고, 다음 주 것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혹시 뭐 질문이라든가 있으면 그 질문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다음 주에 가질 거로 하고, 오늘은 그냥 제가 이렇게 쭉 서베이 하는 거로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노트 맨 위에다가 적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묵상과 관련해서 상당히 그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 3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 골로새서 대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의 구조가 앞부분에서 어떤 교리적인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뒤에 가서 그 교리를 그야말로 그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하는 것을 뒷부분에 가서 이제 말씀하는 대략 이제 그런 구도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많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골로새서도 예외가 아닌데 1장, 2장에서 참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한 그 구원의 도리들을 쭉 설명한 다음에 여기 3장 1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고 말씀을 한 다음에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명령을 이렇게 권면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 제가 몇 주간 동안 이제 그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함께 주일마다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이다. 구원의 역사가 있기 전에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었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이 오늘날 우리 참된 신자의 현 상태라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아마 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만 여기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그렇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말하자면 너희가 죽었던 생명 사람들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 이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요 말이 이제 추구하라 혹은 거기에다가 어떤 목표를 둔다 혹은 거기에다가 모든 보람을 거기에서 찾는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여기 들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 NIV 성경을 보면 set your hearts on things ab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set your hearts on things above. 위에 있는 것들에게 마음을 거기에다가 갖다가 세팅 시켜라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그 생각의 초점이 언제나 위의 것에 가 있어야 한다. 위의 것 어디냐? 뒤에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위에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데 바로 그곳이 너희의 생각을 늘 세팅시켜야 할 그런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결코 우리의 묵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이제 묵상이라고 하면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묵상이라고 하면 주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매일 그 읽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뭐 어떤 분들은 뭐 하루에 석장씩 읽기도 하고, 뭐, 어떤 분들은 그 성경 묵상 잡지와 함께, 거기에서 지정해주는 어떤 그런 본문들을 읽고, 또 이렇게 함께 서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깊이 그 본문에 대해서 곰곰이 따져보기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것. 그래서 거기서 특별한 내 뭔가 나의 개인에게 합당한 그 어떤 그런 교훈을 얻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묵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묵상하면 성경 본문을 내 자신이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거, 그걸로만 묵상을 우리들이 한정시켜서 늘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상 여기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게 묵상이다는 거죠. 바로 이게 묵상이다. 제가 교회 역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에서 좀 시각을 생각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교회 역사에서 인물들의 어떤 말씀들과 가르침들과 이런 것들을 계속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왜냐하면 뭐저 자신도 배운 게 이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니까. 근데 이런 분들의 어떤 그 묵상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여기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았습니다. 여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어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곳에다가 너희의 마음을 세팅시키고 늘 그것을 생각하고 늘그 부분을 되새겨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2절에 가서 다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가 그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는 죽어 있었지만은 온통이 죄악된 이 세상에 대해서 살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땅의 것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땅의 것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상태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 여기 앞에 1절에서는 찾으라 그러고 밑 뒤에 부분에서는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이렇게 번역본을 보게 되면 야, 앞뒤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NIV 성경, 또 킹 제임스 성경, 뭐 그다음에 English Standard Version, 뭐 그다음에 또 뭡니까? NASB 뭐 이런 여러 영어 성경들을 보면 이 번역들이 제각각이에요. 제각각인데 학자들의 이제 그 구체적인 설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앞에 이제 위의 것을 찾는다고 할 때는 마음을 거기다가 이렇게 두는 것이고 다 이제 상당히 그 비슷합니다만은 그다음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할때 그럴 때는 말하자면 우리의 속 마음의 성향, 우리 속 마음의 이끌림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거기에다 갖다 맞추라라는 밑에 생각하라는 말이 뜻이 조금 더 이제 강한 뜻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우리 한자어로 창념하다라는 말, 창념한다. 그런 말 일상생활에서 잘안 쓰죠. 근데 아마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창념한다는 말이 개역 개정판에는 없는데 개역 한글판에 그 전판에는 창념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창념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이 착자는 붙인다는 뜻이에요. 이게 붙이는 것이고 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라는 뜻이고 생각을 갖다가 이게 탁 달라붙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 생각을 거기다 아주 집중시키고 우리 뭐 초점을 거기에다 맞춘다고 그럴까? 뭐 이제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한다라고 말할 때는 위의 것에다가 온통 목표를 거기에다 두고 거기에다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집중시킨다 하는 그런 의미로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라고 우리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관심사가 위의 것에 가 있어야 한다. 위에 있는 것에. 다시 말하자면 하늘에 있는 것에 있어야 한다. 우리의 구원받았으면서도 우리가 늘 생각이 땅에 가 있다고 하면 땅의 것들, 예를 들어서 내뭐 인간사의 내 생활의 문제라든가 또 혹은 뭐내 직장의 문제라든가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요. 하지만은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 가장 결정적인 우리의 관심사는 언제나 위의 것에 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묵상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우리의 삶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정서가 아닐까라는 그런 것이지요. 자, 오늘 이제 요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묵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제가 인용문을 썼는데, 도널드 위트니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읽기는 성경에 노출시키는 것이요. 묵상은 성경을 흡수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주로 성경 본문을 묵상하는 것에 이제 해당 된다고 말씀하겠죠. 물론 이제 우리 다른 주제에 대한 묵상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제가 여기 노트를 만들 때 제일 먼저 종류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걸. 종류를 2번에다 갖다 놨네요. 여기 노트 2번을 보십시오. 2페이지 노트. 거기에 보면 묵상의 종류 그렇게 하고 하나는 이제 영적 주제들에 대한 묵상. 이제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엔 말씀 묵상.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교도적인 그릇된 묵상. 이렇게 이제 제가 묵상의 종류를 세 가지로 아마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크게 이 묵상의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인데, 뭐 이교도적인 그릇된 묵상은 우리들이 관심을 가진 것이었고, 제 뒤에 맨 마지막에 잠깐 그게 어떤 것들인지 좀 설명을 해 드리기로 하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 주제들에 대한 묵상과 그 다음에 성경 말씀 그 자체에 대한 묵상,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우리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묵상이라고 할 때에는 주로 두 번째 이 말씀 묵상만을 묵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저도 과거에 이제 그랬고요. 그런데 말씀 묵상보다 어쩌면 이 영적인 주제들에 대한 묵상이 또 대단히 대단히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 영적 주제들에 대한 묵상이 바로 이 골로새서 3장 오늘 1절에서 4절에서 말씀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노트 1번으로 돌아와서 묵상의 중요성. 이건 이제 말씀 묵상과 또 영적 주제에 대한 묵상이 다 이제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 세 분의 인용문을 여기다가 이제 적어 놨습니다만, 첫 번째, 찰스 시미언이라고 하는 분.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인물들을 소개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셔서 좀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그냥 우리들이 한번 그냥 흘낏 스치고 지나가도 괜찮을 그런 분들이 아니고, 교회 역사에서 아주 상당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한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영적 대가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러 가지를 배워나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분들입니다. 찰스 시미언이라고 하는 분은 1759년에서 1836년에 이 세상을 살았는데, 이분이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그 대학 그 말하자면 원목이었습니다. 원목 교회 대학교 분회에 있는 그런 교회 담임 목사로 54년 동안 그 교회를 봉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길러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오늘날 그 앵글리칸 교회의 아주 훌륭한 복음적 지도자 중에 존 스토트가 있죠. 존 스토트. 존 스토트의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존 스토트의 우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존 스토트의 그 글이나 그분들의 책을 이렇게 쭉 보면 찰스 시미언에게서 받은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분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찰스 시미언 목사가 대단히 그 영국 앵글리칸 교회에서 아주 탁월한 그런 복음적 영향을 미쳤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아주 유명한 그런 선교사들, 헨리 마틴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선교사들이 이 말하자면 그 이분의 목회에서 배출된 그런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분에게서 우리들이 묵상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그런 계발을 많이 받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묵상은 우리를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해주는 위대한 수단이다. 그것이 없이는 기도 자체도 공허한 행위일 뿐이다. 묵상이 없이 그냥 기도만 있다면 그 기도까지 그런 기도가 공허한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마스 멘튼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잉글랜드의 청교도 목회자인데 제가 이제 그 청교도들을 발견한 것이 뭐 지금으로부터 약한 20년 정도, 20년 좀더 될까요? 여기 호주에 와서 제가 정말로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청교도들을 발견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청교도 중에서도 아주 위대한 그런 그 성경 강해자였고 지금도 저희 집에 이제 제가 토마스 멘튼의 그 저작집을 몇권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만은 아 이분 이렇게 지금 제가 보면 아주 정말로 놀랍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충실하고 그 말씀에 아주 완전히 이렇게 흡입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살아있는 메시지들이 이 토마스 멘튼의 저작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제가 보게 되거든요. 이 토마스 멘튼, 이 아주 뛰어난 그런 청교도 설교자이시고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도 굉장히 많은 이 전집이 남아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의 책이 번역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날 번역할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번역해야 될 것들이.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묵상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그 가르침을 줍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묵상은 말씀과 기도 사이에서 양쪽에 다 관계되는 일종의 중간적인 요소다. 말씀이 묵상을 먹여주고 묵상이 기도를 먹여준다. 그러므로 이 임무들이 항상 함께 가야 한다. 묵상이 말씀 듣기를 뒤따르고 그 뒤에 기도가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듣기만 하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열매가 없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할수 있지만 마치 구멍이 뚫린 가방에 물건을 집어넣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기도만 하고 묵상하지 않는 것은 경솔한 것이다. 말씀을 통해 섭취한 것을 묵상을 통해 소화시키고 기도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 이세 가지 임무가 서로 뒤엉키지 않도록 질서가 잘 잡혀 있어야 한다. 여기에 질서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도가 열매 없고 메마르며 윤기가 없는 것이다. 아주 우리에게 아주 실질적인 좋은 그런 가르침을 줍니다. 이런 가르침들을 여러분들 묵상할 때마다 앞으로도 계속 좀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묵상에 아주 큰 열매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윌리엄 브릿지도 이제 같은 시대 잉글랜드 청교도 목회자인데 이분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묵상은 말씀 읽기의 자매이며 동시에 기도의 어머니이다. 사람이 기도할 마음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묵상하는 일에 빠지게 되면 마음이 금방 기도회로 나아가게 된다. 말씀을 읽거나 듣는 일로 시작하라. 그리고 묵상회로 나아가고 기도로 끝마치라.
말씀을 읽어도 묵상이 없으면 열매가 없고, 묵상을 하되 말씀 읽기가 없으면 오히려 해가 되고, 말씀 읽기와 묵상이 있어도 기도가 함께 하지 않으면 축복이 없다. 요 토마스 멘튼과 윌리엄 브리지의 이런 교훈을 여러분들 잘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묵상의 종류에 대해서 영적 주제들에 대한 묵상, 그리고 성경 본문, 그 말씀 묵상, 이렇게 크게 우리들이 두 가지를 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주로 이제 영적 주제들에 대한 묵상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영적 주제들에 대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위의 것을 찾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 위의 것, 그 위의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찾고 그것에다 마음을 두고 그것을 늘 생각하라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영적 주제들에 대한 묵상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 오늘 여기 리차드 박스터, 찰스 시미언, 그 다음에 제임스 패커, 그 다음에 조나탄 에드워즈, 요네 사람의 예를 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또 다른 노트에 데이빗 브레이너드, 굉장히 그 제법 깁니다. 우리 영어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옛날 그 책을 찾아가지고 막 깨알 같은 거 제가 일일이 찾아가지고 영어로 다 쳐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를 좀 보시고, 또 한국말이 편하신 분들은 제 번역을 좀 보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다섯 분의 신뢰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과거에 교회에서 이런 가르침 제가 받은 적이 없고요. 아마 대한민국 교회에서 이런 거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우리가 너무나 얄팍한데, 이런 것들을 좀 배워서 여러분들의 후배들에게, 또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저에게 여기까지 이렇게 전수하고 가르쳐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전에도 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역사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그 영적 종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모든 종들의 가르침을 그냥 사장시켜버리고 내가 마치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성령께서 이런 과거 종들의 역사들을 통해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접해서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늘 드리는데, 오늘 실제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리차드 박스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보면 리차드 백스터, 미국식으로 리차드 백스터라고도 그렇게 하는데, 이게 잉글랜드 청교도 목회자거든요. 근데 리차드 박스터는 대단히 아주 청교도들 중에서도 아주 독보적인 그런 분입니다. 저는 이제 이 리차드 박스터에 대해서 소개를 받은 것이 제임스 패커를 통해서 제가 리차드 박스터를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제임스 패커가 옥스퍼드 대학교에 다니면서 이분이 그 박사학위를 리차드 박스터를 전공으로 했어요. 그래서 리차드 박스터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히 박식한 그런 부분을 제가 그분의 저작을 통해서 보았는데, 리차드 박스터는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스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면 리차드 백스터의 그 저작들을 좀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은데, 이분의 이 영적 주제들에 대한 묵상 중에서 이분은 그 묵상이 말이죠. 묵상에 대해서 언제나 하늘에 대한 그 묵상, 우리들이 소위 천국이라고 알고 있는, 예?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 여기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바로 그 주제입니다. 그 주제에 대한 묵상을 늘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646년 겨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병이 났어요. 목회를 하다가
병이 나서 목회지에서 떠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5개월 동안 자기 목회지를 떠나서 병을 앓고 있는 중에, 내가 이제는 내가 언제든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겠구나. 하늘에 가게 되겠구나를 생각을 해서 매일같이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늘 할애해서 내가 앞으로 가야 할그 천국.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잘못된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위의 곳, 그곳을 늘 묵상하는 일을 그 이후로 계속 1946년 이후로 계속 했는데, 이분이 참그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뭐 컴퓨터도 없었지 않습니까? 컴퓨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하늘에 대해서 묵상한 내용을 나중에 책으로 냈어요. 그게 책 제목이 뭐냐면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있을지 없을지 제가 좀 확인 안 해봤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원래 텍스트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텍스트가 굉장히 두꺼워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인데 이게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라고 The Saints' Everlasting Rest라는 책인데 이 책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내용물 보시면 잘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꾸만 글씨로 막 깨알 같거든요. 이게 몇 페이지인 줄 아세요? 이책 텍스트로 670페이지입니다. 이게 깨알 같은 글씨로 670페이지인데 이거를 말이죠. 이거를 이 전체의 내용을 5개월 동안 썼다는 거 아닙니까? 5개월 동안. 5개월 동안을 자기가 아파서, 아픈 사람이에요. 환자예요. 환자인데 마지막 하나님과 함께 있을 그 천국에 대해서 묵상하는 내용이 이게 전부입니다. 전부 그 묵상하는 내용인데. 그러니 이분의 그 영적인 생각과 말하자면 신앙의 그 진지함이 그야말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이그 하늘에 대한 그 묵상을 이분이 매일같이 하루에 30분 이상씩 묵상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 정도로 이렇게 묵상을 하려면 하늘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아는 게 너무나 너무나 열악하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 그 자체에 대한 묵상이 또 함께 요구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성경 본문 그날 그 하루에 조금씩 묵상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들을 그 내용 주제 하나하나를 그야말로 진지하게 묵상하는 그런 태도가 정말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위대한 이런 스승들에게서 바로 이제 그와 같은 것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이 찰스 시미언 목사가 찰스 시미언 목사의 그 묵상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죄에 대한 묵상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상당히 좀 특별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글을 제가 여기서 인용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는 식의 생각을 해본 일이 없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음을 확신하는 만큼 더욱더 나 자신을 혐오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왔다. 또한 구름이 낀날 밤에 별들을 바라보듯 그렇게 여기저기서 띄엄띄엄 찾는 식으로 내 죄를 바라보는 것도 만족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지극히 밝은 밤에 별들을 바라보듯이 계속해서 내 죄들을 내 눈에 두고자 힘썼다. 큰 죄나 작은 죄가 뒤섞여 있고
이를테면 큰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죄의 책임이 덩어리를 이루고 있어서 날마다 그만큼 굴욕을 겪어야 마땅한 그런 상태인 것으로 보기를 바랐다. 또한 그 죄들을 그냥 육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싶지도 않았다. 하나님이 말하자면 내 눈에 망원경을 들이대셔서 천 가지만이 아니라 수백만 가지의 죄들을 해변의 모래보다도 더 많은 나의 죄들을 볼수 있게 해 주시기를 날마다 바랐고 지금도 바라고 있다. 지난 40년 동안 내가 바라보기를 항상 소원한 것은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나의 죄악됨이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나는 이두 가지를 함께 바라보아야 한다고 언제나 생각했다. 아론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그 죄들을 희생염소의 머리에 전가시켰듯이 말이다. 여러분, 이 찰스 시미언의 이와 같은 그 자기 고백을 보시고 좀 느끼시는 점이 좀 없습니까? 저도 이거 보고서 야, 내가 정말 한없이 부끄럽구나. 나는 정말 너무나 이 육신에 속해 있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가책이 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 시미언 목사 아까 그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54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종들을 길러냈던 그런 그 훌륭한 종의 그 일상적인 자기 묵상의 어떤 일면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내 죄와 또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 이것을 날마다 마음속에 이렇게 중심에 늘 두면서 나아가는 참된 어떤 성도의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임스 패커, 영국의 아주 위대한 신학자이시지요. 그래서 교회에 상당히 많은 그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이분이 여기 그다음 페이지 3페이지 밑에 영문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영문으로 된거그 밑에 보면 존 오웬 Death in the Death of Christ라는 책이 있습니다.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이게 제목이 아주 상당히 특이하죠. 존 오웬이라고 하는 영국 청교도 중에서도 아주 최고봉에 속하는 학자입니다. 이건 대단한 그 학자인데 이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가 이 그리스도의 속죄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한 그런 존 오웬의 논문인데 영국 청교도 그 논문의 서문을 이 제임스 패커가 썼어요. 근데 이 서문 중에서 이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그 소개해 드리면 좋겠는데, 이 제임스 패커 박사의 앞에 그 서문은 이 책이 아니더라도, 존 오웬의 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말 읽어보면, 특별히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차이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거기에서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소개해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가운데서 그 서문 중에 이런 내용을 말씀하는데 이것이 이제 영적 묵상의 주제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요 심플한 그 문장입니다. The God saves sinners.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그 문장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주제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권적인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함께 역사하사 택한 백성의 구원을 이루신다. 성부께서는 택하시고
성자께서는 구속하심으로 성부의 뜻을 이루시며 성령께서는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성부와 성자의 목적을 시행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죄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죄악되고 악하며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나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를 낮게 하기 위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사람을 죄 가운데 죽은 상태에서부터 영광 가운데서 생명을 누리는 상태로 이끄는 일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행하신다.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전달하시고 죄인들을 부르시고 지키시며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말, 삼위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된 역사하심을 깨뜨리거나 혹은 구원을 하나님과 사람의 합작품으로 만들고 그 결정적인 부분을 사람이 담당하는 것으로 만들거나 혹은 죄인의 무능력함을 슬쩍 희석시켜서 인간 자신이 구주님과 함께 구원의 공로를 나누어 가지도록 만드는 식으로 이 고백의 강력한 힘을 약화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어떠한 의미에서도 죄인들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 구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전체가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에게 속한 것이니 영원토록 그에게 영광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우리 구원에 관계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이 제임스 패커가 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요 한 문장에 대한 요 이해로 설명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데, 요 제임스 패커가 이렇게 정리해 준 내용 요 하나하나가 우리의 묵상의 주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여기 노트 2 페이지 맨 밑에 제임스 패커의 인용문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주권적인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에 있어서 어떠한 그 활동이 여기에 포함되는가?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포함되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포함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거기에 역사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의 영적 묵상의 주제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요 문장 하나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늘 묵상하고 이것을 그야말로 마음에 새기는 그와 같은 활동을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아주 풍부하게 이렇게 들어있다. 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요 내용을 여기에다가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이 조나선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 있습니다. 이 조나선 에드워즈는 여기 1703년에 출생해서 1758년도에 소천하신 이 아메리카의 그 커넥티컷 주에서 활동하셨던 분인데, 대단히, 대단히 그야말로 명석한 분이고, 그야말로 고결한, 그리스도의 조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어로 조나선 에드워즈의 저작들은 상당히 많이 그래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분의 그 번역이 과연 믿을 만한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염려의 소지가 있습니다만은 번역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서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나선 에드워즈는 그야말로 아주 명석한 그런 사고력으로 성경의 각종 그런 가르침들을 그야말로 정리해서
후대에 지금까지도 위대한 그런 그러면 영적 스승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을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오늘날 참 위대한 그 배티스트 목회자 중에 존 파이퍼라고 있죠. 존 파이퍼. 존 파이퍼 목사의 영적 스승이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을 이제 제임스 패커 아, 이, 저, 이존 파이퍼 목사님이 자기는 그분을 스승으로 삼아서 이분의 책을 아주 열정적으로 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존 파이퍼 목사가 지금까지 설교해오는 그런 모든 설교의 내용들의 바탕이 바로 이 조나탄 에드워즈의 가르침에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오늘날 존 파이퍼 목사를 통해서도 많이 소개되고 있는 그런 아주 위대한 분인데, 조나탄 에드워즈의 제가 그 조나탄 에드워즈의 전기를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한때는 한 지금으로부터 한 15년이나 한 20년 전쯤 됩니다만, 조나탄 에드워즈의 전기를 제가 좀 집필을 하고 싶었어요. 욕심이 대단했죠. 조나탄 에드워즈의 전기를 집필을 하고 싶어서 저 나름대로 자료도 모으고 뭐 미국에 책도 주문하고 막 이래가지고서 제가 이 앞에 한 제가 생각했던 내용의 한 4분의 1 정도를 제가 집필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조나탄 에드워즈가 저에게는 더 굉장한 그런 분으로 다가옵니다만은, 여기 이분의 그 영적인 묵상, 이것을 좀 우리들이 좀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좀 조나탄 에드워즈의 여기 그분이 쓴 일기의 내용입니다. 일기의 내용인데, 이 지금 조나탄 에드워즈 노트 맨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하나로 쭉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중간에 잘라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꼭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조나탄 에드워즈의 이 글이 말이죠. 이 글이 몇살 때의 일기냐 하면 17살 때의 일기입니다. 17살 때의 일기인데, 이 일기에서 이분이 얼마나 그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민감하고 그 영적인 일에 대해서 그만큼 진지한 그런 관심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이 조나탄 에드워즈는 말이죠. 제가 그 전기를 읽으면서 참으로 많은 그런 감동을 제가 받았는데, 평생 목회하는 동안 마지막 소천할 때까지 하루에 성경 공부와 말씀 묵상을 13시간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3시간씩 누구 다른 사람과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엄밀하게 신학적인 이런 성경 전체의 주제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묵상하는, 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하루에 13시간씩 늘 가졌다라고 해서 아주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아주 굉장히 많은 그런 참 뉘우침과 저 나름대로 좀 깨달음이 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이 시간을 통해서 다 읽진 않고요.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꼭 천천히 좀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또 영어로 좀 읽으셔서 그 마음에 좀 이렇게 새김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인용한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3페이지 밑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내 기억으로는 하나님과 거룩한 일들에 대한 내적인 감미로운 즐거움이 처음 내게 생긴 것은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만세의 왕, 곧 썩어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이라는 말씀을 읽는 중에
일어났다. 그때 이후 나는 계속 그러한 체험 속에서 살아왔다. 이게 17살짜리가 쓰는 글입니다. 네? 이 말씀을 읽는 중에 그 신적 존재의 영광에 대한 어떤 느낌 같은 것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 마치 영혼에 가득 퍼지는 것 같았다. 이것은 그 전까지 체험한 그 어떠한 것과도 완전히 다른 전혀 새로운 느낌이었다. 그 전에는 성경 말씀이 그토록 놀랍게 내게 다가온 일이 없었다. 나는 스스로 생각했다.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하며 또한 내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천국에서 하나님 속에 완전히 들어갈 수 있다면,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께 삼킨 바될수 있다면 그 얼마나 복된 일일까 하고 말이다. 나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입으로 되뇌었고 마치 노래를 부르듯 이 말씀을 중얼거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데 그 기도도 그 전에 늘 하던 기도와는 전혀 자세가 달랐다. 아주 새로운 사모함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일에 무슨 신령한 점이 있다거나 이것이 구원하는 성격의 일이었다는 생각은 그 당시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었다. 4페이지 계속 좀 잠깐 읽어봅니다. 4페이지 위에 그 어간에 나는 그리스도와 구속사역과 그로 말미암은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과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적인 감미로운 느낌이 때때로 내 마음속에 들어왔고 나의 영혼이 그것들을 기쁨으로 바라보며 생각하도록 이끌림을 받았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그에 대해서 그의 품격의 아름다움과 고귀함,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는 그 사랑스러운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읽고 묵상하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하였다. 이 주제들을 다룬 책만큼 내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없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라는 아가서 2장 1절의 말씀이 내게 풍성하게 함께 있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우심과 아름다우심을 정말 감미롭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 시절 아가서 전체가 내게 즐거움을 주었고 그 어간에 그 책을 즐겨 읽었다. 그 책을 읽다가 속에서 우러나는 감미로운 감정을 느끼고 거기에 사로잡혀 깊은 사색에 잠기는 일도 자주 있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관심사들에서 영혼이 고요히 감미롭게 벗어나는 것이라 할수 있는데 때로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떠나 홀로 산속이나 어떤 외딴 광야 같은 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달콤하게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 안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 것 같은 일종의 환상이나 혹은 고정되어 버린 생각과 상상 같은 것을 체험하기도 했다. 이처럼 신령한 일들에 대해 이런 느낌을 갖게 되면 갑자기 내 마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이를테면 영혼에 강렬한 열기가 생겨나는 예가 잦았는데 이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 얼마나 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하늘을 향한 그야말로 열정적인 그런 자세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그 위대한 그 종들의 이런 영적 자세를 좀 본받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내셔서 사역하게 하셨던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때에 이런 분들의 어떤 가르침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고, 그래서 내 신앙생활의 어떤 방향이 정말로 영적인 방향으로 좀더 바뀌어 나가고, 내 자신의 어떤 처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고귀한 것들을 사모하고, 그것들을 진정 이렇게 묵상하고, 늘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생각을 고정시키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배양시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페이지. 5페이지 두 번째 단락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단락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두 번째 단락 중간쯤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 다음 나의 구원받은 상태에 대해 큰 만족을 느꼈으나 그것으로 충족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열렬히 사모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상하게 만들 정도로 거룩함이 더하기를 사모했다.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다, 상하나이다. 라는 시편의 말씀, 시편 119편 20절이 정말로 마음속 깊이 와 닿았다. 여기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시편 119편을 얘기하거든요. 시편 119편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시편 119편을 묵상을 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묵상을 했는고 하니, 아까 앞에서 소개해드린 토마스 멘튼이라는 분, 토마스 멘튼의 시편 119편 강해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강해가 두 권짜리로 되어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시편 119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야말로 그매 절마다 설교 한 편씩 혹은 두 편이 거기에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데, 정말로 아주 놀라운 그런 마치 금광을, 금맥을 발견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처럼 거기에 풍성한 내용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고백이 그때 토마스 멘튼의 책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을 그야말로 아주 훌륭한 영적 교과서라고 아주 극찬을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했단 말이죠. 그 아마 이요 때에 요 일기를 쓸 당시에 그 토마스 멘튼의 시편 119편 강해를 읽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또 제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계속 있습니다. 네 번째 줄, 하나님께로 좀더 일찍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회한과 애통함을 자주 느꼈다. 이게 이제 17살 아니면 곧 바로 직후의 일이란 말이지. 17살 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안 가는 일인데, 하나님께로 좀더 일찍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회한과 애통함을 자주 느꼈다. 일찍 돌아왔더라면 은혜 안에서 자랄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았을 것이 아닌가. 마음이 신령한 일들에 크게 사로잡혀 있었고, 거의 언제나 그것들을 묵상하였다. 해가 거듭되면서 나는 더욱 신령한 것들에 대해 생각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홀로 나무숲의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 묵상과 독백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에 몰입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어디서든 거의 언제나 즉흥적으로 기도를 드렸다. 마치 몸 안의 심장의 박동이 호흡을 통해서 겉으로 발산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 것처럼 내게는 기도가 그렇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졌다. 지금 내가 신앙의 일들에 대해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은 과거 소년 시절에 가졌던 것과는 전혀 종류가 다른 것이었다. 과거에 가졌던 기쁨은 말하자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아름다운 색깔에 대해서 느끼는 것 같은 것에 지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때 즐거움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며 더 순전하고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키는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과거의 기쁨들은 절대로 마음속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의 일에 그 신성한 고귀함을 직접 바라보는 데서나 혹은 영혼을 만족시키고 생명을 주는 참된 유익을 맛보는 데서 나온 것들이 아니었던 것이다. 과거에 이제 자기가 좀더 어렸을 때 아주 경험을 했던 그런 영적인 것들에, 그건 하나의 피상적인 것이었고, 예? 마치 눈먼 사람이 색깔을 모르잖아요, 눈먼 사람은. 그런데 색깔에 대해서 마치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었다면, 지금은 직접 그 색깔을 직접 보고서 경험하면서 누리는 그런 기쁨이 나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위대한 선각자들의 이
영적인 묵상.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향하는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영적 지식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리에 대한 우리 자신들의 여러 가지로 그 아직 엇갈리는 그런 여러 가지 정리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우리 속에 계속 차여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늘에 대한 것을 이런 영적 진리를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선명하게 누리면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이 이렇게 선명하게 나아가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맞을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걸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어오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배양하는 것이 배양시켜 줄수 있는 이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기관이 이게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말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한 그런 그 모든 것에 분명하게 서서 이 말씀을 매 주일마다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요긴한 도구는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떤 성경 말씀 그 자체에 대해서 내가 잘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주일의 설교나 혹은 성경 공부나 할때 나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 정리해서 그거를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하나의 베이스로 삼아서 그것을 통해서 이 위의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바라보는 내 생각을 그쪽으로 몰입시키는 그런 훈련을 조금씩 조금씩 해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이 없으면 말이죠.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의 영적인 어떤 성장을 기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성경의 내용, 또 혹은 교리적인 가르침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지식적으로 주워 듣는 것은 많을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또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보고 하면. 그런데 그런 것들의 그 진가, 여기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씀하는 것처럼 마치 눈먼 사람이 그 색깔, 아름다운 색을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건 그 아무것도 사실은 아는 것도 없거든요. 근데 눈먼 사람이 귀는 열려 있으니까 그 색들에 대해서 대한 여러 가지 각가지 묘사들은 다 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그걸 들을 때마다 아, 이 빨간색은 아, 이러이러한 것이겠구나. 뭐 노란색은 이러이러한 것이겠구나. 상상에서 나온 그 정도의 지식밖에는 없는 건데 여러분 우리들이 설교를 듣는 거나 우리들이 어떤 그 성경을 보는 것도 그런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을 공산이 너무나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수록 교회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약화시키고 그 외에 다른 요소들이 막 거기에 이렇게 하게 되면 더욱더 그 안에서 이런 영적인 지식이 커갈 수가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 우리의 오늘날 현실의 천지에서 여러분들 이런 그 위대한 종들의 이런 말씀들을 언급들을 들어보면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야 이거 우리가 뭐 그렇게 되겠나? 우리가 바쁘기도 하고 성경을 잘 모르고 뭐 맨날 들어도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뭐 그런데 그거를 탈피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새로운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놀라움을 그것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내 속에서 우러나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 우리들의 열악한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을 또한 성령께서 사용해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좀 그렇게 위의 것을 향하게 하도록 그렇게 늘 바꾸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그러면서 또내 스스로도 이런 것들을 개발해 주는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들을 가르쳐 주는 이런 분들의 글들을 접하고 또 읽고 그걸 마음에 새기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들이 좀 해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디의 일기, 그거 뭐 이제 옛날에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에서 제가 번역한 책입니다. 제가 번역해서 제 이름으로 책이 나와 있는데 그 앞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원문과 같이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거. 좀 페이지가 많지만 여러분들이 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조나단 에드워즈보다도 한 세대 후의 사람인데 여러분 보시면 몇살때 소천했는지 거기에 나오지요. 29에, 만 29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29년 동안 살면서 그야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열정, 그 아주 지극히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특별히 아메리카 인디안 선교사로서 그야말로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일을 마지막까지 행했고 마지막에 그야말로 육신의 건강이 따라주질 못해서 이른 나이에 소천을 했습니다만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조나선 에드워즈가 편집을 해서 데이빗 브레이너드 개인이 소천하기 전에 그에게 허락을 받고 그리고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일기를 편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저한테까지 들어와서 작업을 저한테 맡겨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번역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됐는데 한국 기독교 사회에서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분이 아메리칸 인디언 선교사였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이 책을 보고 굉장한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아라비아의 선교사로 그 인도에 갔다가 아라비아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한 헨리 마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아까 찰스 시미언의 제자입니다. 이 헨리 마틴 선교사도 그야말로 조나단 에드워드가 편집한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갖고 다니면서 늘 읽었고요. 그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인도의 선교사, 위대한 그 베프티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분도 역시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늘 탐독했고 그 외에도 선교사들 중에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탐독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맨 앞부분 제가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요 영적인 묵상과 관련 지어서 얼마나 이분이 치열하게 자기의 영혼의 상태와 또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좀 묵상하고 살피고 했느냐 하는 것 그런 그 교훈을 아주 진하게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진지하게 한번 좀 정독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영어를 하시는 분들도 그 영문을 제가 거기다 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내 자신의 어떤 영적 상태와 비교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만져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저에게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말씀 묵상, 우리 성경 본문 묵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저희들이 함께 질문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꼭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던 과거 역사의 종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귀한 교훈을 받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지식이 너무나 얄팍하고 또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에 대한 관심, 이런 영적인 주제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열악하고 미약한 그와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 이런 좋은 교훈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각성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주여,
주의 성령을 저희에게 통해서 역사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그 위에 있는 그런 놀라운 진리들에 대한 영적 갈증이 저희에게서 샘솟아나듯 솟아나게 도와주시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민하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또나 자신의 죄악됨을 바라보며 하나님이여 진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건실하게 전진해 갈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죄 많은 종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함께 나누게 해 주셨음을 감사하거니와, 주께서 하늘 역사하셔서 그저 일회성으로 지나치는 그와 같은 공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완전히 새롭게 뒤바꾸는 놀라운 계기가 우리 성도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